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수장입니다. 아, 오늘, 이벤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뭐냐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뭔가 해봐야 믿음이 가고,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런 양압기 또는 베개, 맞춤 베개 또 이런 구강장치, 이런 보조기 각각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네이버 카페, 바이오 슬립 센터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들어가서 체험 이벤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겠죠. 근데 제일 궁금해하는 게 바로 효과 있어요? 불편하진 않을까요? 얼마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효과 있어요는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썼는데 불편한지 뭐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써볼 수 있게. 자, 양압기. 양압기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 보시면 코에다가 이걸 뒤집어 쓰고 이 여기서 있는 이 압축기에서 공기를 불어서 호스를 통해서 코에다 집어넣는 이 불편해 보이지만 병원 가면 주로 처방하는 이 양압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볼 기회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압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병원 가면 대부분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병원 가면 수면다운 검사하고 심하신데요? 양압기 쓰셔야겠어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압기를 써본 사람들은 많이들 불편해 하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불편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안 써봤으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양압기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는 병원에 갑니다. 수면무호흡이 있어요. 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수면다운 검사를 합시다. 하룻밤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가서 상당히 심하신데요. 그러면 양압기를 쓰셔야겠습니다. 또 입원하시죠. 해서 양압기를 쓰고 또 수면다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압기를 임대를 해주죠. 절차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공짜도 아니죠.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첫날 써보고 힘들어 못쓰겠어. 하지만 약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박쳐두고 쓰지도 않을 건데 시간만 가고 스트레스만 더 받죠. 이런 문제를 겪지 않게 내가 먼저 써보고 이건 내가 쓸만해 한 정도 같으면은 양압기 쓰는 거 좋죠. 근데 내가 못 쓰겠다 도저히 나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양압기를 체험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카페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구강장치라고 하는 거죠. 이 구강장치는 이렇게 입 안에다가 착용을 해서 아랫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줘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게 또 이거는 맞춤형 의료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한번 체험해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을 떠서 기구를 만들어서 써보기까지 기간도 꽤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저게 효과가 있을지 불편하지는 않을지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임시로 해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그걸 만들어서 해보는 거죠. 해보면 다르네, 숨이 잘 쉬어지네, 코도 잘 안 굴어지네, 뭐 이런 등등의 그런 효과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답답해서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저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 양압기와 구강장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베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베개가 맞춤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맞춘다는 거지? 궁금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어느 높이, 어느 위치, 어떤 상태에서 내가 숨이 잘 쉬어지고 목이 편한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그래야 내가 집에 있는 베개를 가지고 조절이 가능한지 또 조절해서 잘 쓸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베개를 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베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보조기구. 보조기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강을 확장해주는 거, 또는 뭐, 그, 지압을 해서 뭘 해주는 거, 테이핑을 하는 방법, 뭐, 여기 입 벌림 방지 테이프, 입술 테이프, 아무튼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들을 다 체험해 보려면 다 사서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사고 해볼 수 있거든요. 다 체험해 보는데 1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 매월 선착순 22명에게는 50%를 할인해서 5만 원에 가능하고요. 무료 체험은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세 분을 선정해서는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정말 재밌는 이벤트입니다. 체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양압기는 회사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다양한데 뭐 모든 양압기를 다 경험해 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제일 유명하다는 이 레스매트하고 웨인만 프라즈마 이런 양압기하고 또 중국산도 있고요, 미국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양압기가 있는데 일단 뭐 사실 양압기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일단 써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정도 알아보는 거고요. 정말 내가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룻밤 자고 싶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양압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써보고 기계를 작동해서 숨을 쉬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잠깐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강장치 턱의 위치에 따라서 내 호흡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는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게 바로 구강장치 체험입니다. 또 하나가 이 베개. 베개 사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뭐가 다를까? 하지만 이 목 높이, 머리 높이, 이 머리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누웠을 때,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 넓이가 넓은 사람은 여기가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도 구분이 돼야 되고 뒷머리가 짱구냐 납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달라졌는데 이 베개 또한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해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것도 이 침대의 쿠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개는 워낙 흔하게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베개는 잠잘 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코에다가 끼는 거, 뭐 여러 종류들이 있죠. 이런 것들, 두루루루 이런 도구들을 다 이제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이벤트, 체험 이벤트입니다. 이거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카페 바이오슬립센터 카페에 오셔서 이거를 이벤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뭐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페 그 링크는 상세 설명창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험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